11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보이는데요. 어디 갑니까? 네, 총선 앞으로 갑니다.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권이 조금씩 들썩거리죠. 원희룡 장관은 이 친윤 외곽 포럼에 강사로 참석했습니다.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잠이 들기만 하면 꿈을 꿉니다. 근데 꿈속에 대통령이 딴 사람이에요. 지금 뭐 자꾸 재판장에 가는 그 사람 있잖아요. 아침에 깰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경험했구나. 뭐 국토부랑은 무관한 얘기 같은데 왜 갑자기 과거 얘기를 꺼낸 거예요? 네, 대선에 아슬아슬하게 이겨서 악몽을 꿨으니 앞으로는 압도적으로 이기게 해달라며 호소한 건데요. 누가 봐도 이 총선을 겨냥한 말 같죠. 조금 더 노골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.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국가적인 또 한 번의 재편, 이때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권교체의 한 단계 전진, 이것을 이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그렇죠?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표현은 살짝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공무원 중립조항이 있으니 본인도 아슬아슬한 거죠. 네, 이 전당대회 때 윤심 논란으로 잠시 뒤로 빠져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도 전투복을 입고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오래간만에 여의도에 오면서 요새 지역에만 있으니까 늘 셔츠에 운동화를 입다가 오늘 전투복을 오래간만에 입고 왔습니다.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깃발 들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이 배지가 뭐 이런 게 뭐 그 필요하겠죠. 계급적이 좀 있어야 뭐 일을 하지 않습니까? 요즘 여당 내에서 이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기도 하죠. 최대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모양새입니다. 네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자, 현직 전직 대통령인데요. 해도 안 해도는 뭘까요? 네,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뭐든지 해도 안 해도 이 혼쭐이 나고 있는데요. 해서 질타를 받은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. 대통령실이 제작한 이 영상이 문제가 됐는데요. 먹어도 기준치 이하면 인체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.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온 이후에는 아주 미미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거의 동일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야 이제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그런 거겠죠. 네, 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오염수의 진실이 영상 제목인데요. 안전하다는 내용만 가득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이 영상 제작엔 이 대통령실 예산 3,8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.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다니 일본 정부의 하수인입니까? 대통령실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뭔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자칫 잘못 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럼 안에서 질타받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글 대신 축하합니다라며 이 글을 올렸는데요. 볼까요?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우승 관련 글이네요. 네, 신진서 구단의 우승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.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댓글 1,600개를 쏟아내며 문 전 대통령을 질타했는데요. 이 혼란한 시국에 참 한가하다. 지금 바둑 타령할 때인가.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요. 꼭 글을 써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네,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바다에는 영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민주당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서 갈등을 사실상 부추겼는데요. 조금 전 문 전 대통령은 하위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. 우리 정치권,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뭐든지 하고 또 하길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혈안야랑이었습니다.